여러분 안녕하세요. 미서선입니다. 쉬운 패턴의 힘 42번째 시간이고요. You are being 이라는 패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being은 뭔가요? 이거는요, 우리가 go를 진행형을 만들 때 going을 하듯이 말이죠. going을 만들듯이 말이죠. You are가 있으면 ing를 붙여서 어떻게 하나요? I'ing 이렇게 만들 수 없지요. 없고 어떻게 합니까? R을 원형인 B로 바꾼 다음에 being. 자,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you are의 진행형이 being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being의 어떤 being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는 자, 이제 이해하셨고요. 그다음에 살펴볼 것은 You are being은 결국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자, 원형을 한번 보죠. being 빼고 you are 다음에 넌 정말 싸가지가 없어요. rude. 어른들은 항상 이제 이 아래 세대를 보면은 버릇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저도 항상 그런 이야기를 선배들로부터 들었는데 제가 후배들을 봐도 그런 얘기를 막 하고 싶은, 저는 절대 그걸 입으로 말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막 하고 싶은 마음이 막 생길 때가 있긴 하죠. 그럴 때 쓸 수 있는 말이 You are rude입니다. rude는 무례한, 예의를 모르는, 싸가지 없는 이라는 의미가 되는데, 자, 이걸 어떻게 바꿀 수 있냐면 여러분 보세요. 진행형을 만들 때는 비동사를 넣고 고요, ing를 붙이면 진행형이 됩니다. 맞나요? 그러면 you 다음에 비동사 are를 넣고요. 이 are가 이 are가 아니죠. 이 are는 일로 와서 진행형이 돼서 being이 되죠. 아까 약속했죠. I'ing 이런 거 없다고. You are being rude. 자, 이렇게 해서 진행형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you are rude와 you are being rude는 어떤 의미상의 차이가 있느냐? You are rude는 너는 그런 인간이야. 너 자체가 루드해. 라는 의미가 되겠고요. You are being rude라고 하면요. 너는 지금 무례하게 굴고 있어. 넌 원래 그런 아이인지 아닌지 뭐 난 그거는 모르겠고 너 지금 그 행동, 너 지금 그거 무례하게 구는 거다. 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표현입니다. 자, rude 말고요. 이 being이라는 표현에 You are being이라는 패턴이 정말 더 이제 중요하게 느껴지는 표현은 stupid입니다. stupid. 그러면 사랑에 빠진 친구를 보면 정말 멍청하고 무모한 행동을 하는 경우가 있죠. 옆에 이제 친구로서 지켜보기에는 저건 분명히 아닌데 저러면 안 되는데 그걸 감행하는 친구를 보고 야, 너 뭐 이 멍청한 짓 하지 마라고 말하고 싶잖아요. 자, 그럴 때 stupid를 써서 you are stupid 하면 야, 너는 이 원래 멍청한 놈아. 넌 그 뇌 자체가 너는 멍청한 뇌를 갖고 태어난 넌 멍청한 놈이야. 라는 의미가 되어버리죠. 대신에 You are being stupid 라고 말해주면 어떤 의미가 됩니까? 자, 너 원래 그런 놈 아니잖아. 너 지금 왜 이성을 잃고 그런 식으로 행동하는 거야. 너답지 않게 해. 라는 의미로 바꿔서 표현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you are being을 이용해서 현재 스코어 그렇다라는 의미를 말할 수 있다.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